춘천시 의회가 뇌물의 파행 등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지 열흘이 됐지만 여전히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 파행에 이어 본회의장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3일 뇌물의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반대해 부결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당 의원 입장에서 찬성표 던졌는데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가만히 계세요. 네? 아니, 의회 운영을 좀 바르게 하려면 좀 조용히 좀 지나가요, 정말. 당시 내무위원회가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두 개. 내무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통과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결이 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법에 중복되고 이미 지원 사업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필요한 민생조례안이 정략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시의원들이라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정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뇌물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조례를 최종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회. 폐회가 되고서도 일부 의원이 고성을 벌이는 등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내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